여러 불자여 고멸성계를 고가 없어진 그런 게 멸제를 말합니다. 아까는 고가 쌓인 것을 고집성계라고 했고, 여는 약 고통을 초월해서 고통이 소멸된 거죠. 블랙홀 같이 거기에 들어가면 다 없어지고 빛도 다 차단하고 그런 자리가 멸자리요. 물질계에도 블랙홀이라는 게 있는 게 다행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그 본가 그 진공이 있잖아요. 진공이 바로 호킹 박사가 개발한 블랙홀이요. 진공자리. 진공자리가 바로 멸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멸자리요. 정멸. 이 자리와 같은 자리지. 그걸 이제 멸이라고 하지요. 고가 없어지는 그 고멸의 성자를 이 사바세계 가운데는 혹은 무쟁이라 이름하며, 시비 곡직을 따지지 않고 시비 분쟁이 없죠. 투쟁이 없어요. 정멸을 얻은 사람은 무쟁삼매를 얻잖아요. 금강경의 수보리가 무쟁삼매를 얻은 가운데 최고라고 나오죠. 여러 가지 그런 시비나 또는 분쟁이나 투쟁이나 그런 것을 떠나면 무쟁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편안하고 지극히 청정하면 무쟁이죠. 그러니까 열반의 대명사가 무쟁이요. 멸제의 대명사가 혹은 이진이라 하며, 이진이라 이름하며, 이진이라고 하는 것은 육진 경계, 속세의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한 마음의 티가 있는 것을 다 떠났다만, 먼지를 떠났어요. 진로를 떠난 것이, 진로 떠난 것이 바로 멸제죠. 진로라고 나오죠. 진로망상, 진로나 번뇌나 같은 말이죠. 육진 경계를 벗어나, 육진 경계에 휘말리면 그게 진로입니다. 진로가 바로 번뇌죠, 번뇌. 진로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진. 저희 가면 이제 거제도 가면 이진암 절이 있어요. 이진암. 이진이라 하며, 혹은 적정이라 하며, 고요함이라 이러면, 열반의 자리는 지극히 고요한 자리요. 혹은 무상이라, 상이 없다, 온양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 자리를 무주상으로 알아야 되고, 무주상을 해야 된다고, 상의 주함이 없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름 없이 해라고 했죠. 그게 바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림이 없으면 이진도 되고 적정도 되고 무상도 되잖아요. 혹은 무몰이라 이름하며, 무몰이라고 하는 것은 무몰, 거기에 빠져드는 건데 빠져드는 것이 없어요. 사람 죽는 것도 몰이라고 하죠. 죽을 사자와 같이 씁니다. 몰자는 몰후 40년 만에 하면은 죽은 후 40년이란 뜻이에요. 죽을 몰, 빠질 몰, 빠질 몰락당하는 것, 몰락당하는 것이 없는, 죽는 것도 없고 불생불멸의 그 도리가 바로 멸성제요. 혹은 자성이 없음이라 이름하며, 무자성, 자성이 없으니까 공했다는 말이죠. 정멸의 그 자리는 진공이요. 진공이 바로 무자성입니다. 무자성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자리가 진공의 자리를 무자성이라고 해요. 자기 자성이 없다. 무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혹은 무장해라 이름하며, 장애가 없어요. 속없고 삼장을 다 벗어나서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장애가 없는 것이라 이름하며, 가시던 불에 걸려들 때는 걸리는 게 있고 찔리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허공으로 이렇게 갈 때는 걸리는 게 없죠.
그와 같이 그 멸성계는 장애가 없는 것이라 이름하냐. 혹은 멸이라 이름하냐. 그건 똑같은 말이구만요. 멸이란 말은 소멸이 되었다. 죄가 있는 것도 죄가 소멸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원하지요. 혹은 그 자체가 진실함이라 이름하며 진실 자체가 바로 정멸입니다. 자체가 진실함이라 이름하며 진실을 체득했다고 봐도 되죠. 진실의 자리를 알았다고도 이름하며 그렇게도 보지만 체진실할 땐 자체 진실이요. 귀신론에 그 자체 대치의 광명이 있으며 그 자체 청량불변 자제한 의미라고 나오죠. 또 진실의며 상아령이며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진실 자체가 바로 최진실이라 해요. 혹은 주자성이라 이름합니다. 자성이 없는 대신에 자성에 머무는 거죠. 주자성은 그 정멸 자체를 주자성이라고 해요. 여러 불자여 고멸도 성계를 이제 도제를 말합니다. 자꾸 갈수록 글자가 더 많아지죠. 처음에는 고제, 그 다음에는 고집제, 그 다음에 가서는 고멸제, 제가 또 이제 도제를 말할 때는 고멸도 성계라고 했죠. 고가 사라지는 도라고 말이죠. 그러한 거룩한 진리를 이 사바세계 가운데는 혹은 일승이라 이름하며 일승법, 일승법이 바로 도제라요. 혹은 추적이라 이름하며 정멸에 나아간다, 나아갈 진짜 열반에 나아가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 도제를 추적이라 이름하며 혹은 도인이라 이름하며 도인이라 해서는 잘 이끌어주는 거죠. 우리 중생을 생사의 고통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좋은 그 열반 피안으로 이끌어주는 도인. 도교에서는 도인법이란 게 있죠. 도교에서 닦는 것은 도인법이랑 단전 호흡을 해가지고 그 정기신을 정기신 정하고 기하고 정기신을 허도로 이렇게 도인하죠. 사람에게 이거 세 가지가 다 있죠. 정력과 원기, 기와 마음, 이 침신. 경기신을 잘 수련해서 본래 빈 자리, 그 도우 자리에 이렇게 이끌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단전 호흡부터 시작해요. 단전 호흡하는 그거 법을 도인법이라고 합니다. 도교에서는, 선가에서는. 그러나 여기서 말한 도인은 그게 아니죠. 좋은 길잡이. 삼계 도사처럼 석가모니를 삼계 도사라고 하죠. 그렇게 좋은 대로 이끌어주는 사람, 길몰이고 고생하는 사람을 잘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도란 말이에요. 정도란 것은 사람을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거죠. 신앙촌에 가가지고 박태선이한테 그냥 재산 다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나중에 그 벗어날 수도 없고 거기 가서 빠져가지고 거기서 좋은 가치 말이죠. 그 공장에 가서 일하고 친세를 다 망치죠. 그건 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정도로 이끈 게 아니라 도래요. 그 아주 속박으로 해가지고 더 살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공산주의 정치도 그와 같으니까 지금은 이제 깨닫고 동독이나 저 소련이나 다 공산주의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오잖아요. 혹은 구경에 분별이 없음이라 이름하며 구경이라는 최고 종말 가장 궁극적으로 분별을 초월한 마음의 분별망상, 분별망상이 없는 거, 분별망상이 없는 그 자리가 열반짜리요. 정멸. 혹은 평등이라 이름하며
그 자리는 바로 평등성지요. 열반에 들어가면은 빈부 귀천도 없고 노선 남녀도 없고 진짜 평등한 자리요. 그렇게 열반 자리를 알아들어가는 그 방법으로 공산주의를 해야 되지. 그냥 뭐 재산이나 토지 계획이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니 평등이 적었어요. 당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에요. 비당원들은 몰락당해서 그 밑에 노예같이 일하고. 그게 평등일 수가 없잖아요. 진짜 열반은 참 평등이라요. 시법이 평등하여 우유 고하라. 열반경, 금강경에 시법은 평등이요. 이법은 평등해서. 이법이 바로 열반의 법 아니요? 정멸의 법. 정멸 그 자리를, 그 자리는 남녀, 노소, 귀천, 빈부가 없어요. 다 평등해요. 유체 중생이 다 불성을 다 가졌고, 석가모니나 유체 중생이나 똑같아요. 그 자리는 진짜 아주 평등이라요. 시법이 평등하여 우유 고하라. 이 법이 평등하여 고하가 없다.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열반의 자리요. 열반의 자리, 열반 정멸. 그 자리를 논한 거지. 그렇다 해서 평등하다 해서 사항자가 자기 스승한테 반말하고 사항자가 팔개고 자기 선생한테 거치죠. 절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평등으로 말한 것은 아니요. 3번은 또 지극히 잘 받들어야 돼요. 형식적인 것은 평등이 아니고 저것은 열반 정멸 형식을 초월한 진리의 자체를 평등으로 말한 겁니다. 허공으로 볼 때는 평등해도 산은 높고 물은 깊고 들은 낮고 그렇잖아요. 고원은 높고 그건 평등이 아니죠. 허공으로 보면 평등일 수 있지만 산과 들과 땅으로 보면 평등이 아니죠. 공자가 치국평천하러 다닌다고 그런 말을 했었죠. 어린애 황타기가 흙을 가지고 이렇게 성을 만들고 놀고 있는데 공자 그 앞으로 지나가니까 황탁이라는 소년이 공자보 물었죠. 당신은 뭐하러 다니시오 하니까 처음에 왜 그 말을 했냐면은 모래와 이렇게 흙을 가지고 성을 쌓으면서 어린애가 놀고 있거든. 그러니까 공자 가다가 길을 빗기라고 말이에요. 수레를 타고 가다 길 빗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탁이라는 애가 대답하기를 자고로 수레가 성을 피하지 성이 수레를 피하는 법은 없다고. 자기가 흙과 이것이 모래로 말이죠. 이렇게 아이들 장난으로 이렇게 이제 성을 쌓으면서 광탁이라는 애가 이제 공자 보고 자고로 수레가 성을 피하지 어떻게 성이 수레를 피하냐고. 피하려면 당신이 이 성을 피해서 저쪽으로 돌아가라고 말. 그러니까 공자 막혔죠. 할 말이 없잖아요. 의의가 없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 가운데 무엇을 잘 안다고 이제 공자 보고 잘 안다고 세상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잘 아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자 당신은 눈썹이 지금 몇 개냐고 말이에요. 그것도 공자가 어떻게 갑자기 자기 눈썹이 몇 개냐고 물어도 그 답변 못하죠. 그런 것이 나오죠. 뭐하러 다니냐니까 공자 치국평천하러 다닌다고. 치국평천하러 다닌다니까 치국평천하를 어떻게 해야 하고 높은 산 있고 깊은 물이 있는데 어떻게 평천하를 하냐 말이에요. 대학에 평천하가 나오잖아요. 천하를 평탄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공자 어이가 없어서 높은 산을 까뭉개가지고 깊은 물을 메구면은 매립지 같이
그러면 평천왕한테 오느냐고 하니까, 그러면 높은 산에 사는 모든 그 산의 짐승들과 새와 벌레는 어떻게 하고, 물속에 사는 어류들은, 수족들은 어떻게 하고, 높은 산을 그 까문 게 가지고 깊은 물을 외우겠느냐고. 그래서 공자 답변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비뛰어 갔다는 그런 말이 있죠. 황타기한테 당했다는 거요. 공자 그때 일수가 나빴죠. 중용에 보면은 성인이라도 알지 못하는 바 있단 말이 나오죠. 성인도 유소 불능, 성인도 유소 불기. 성인이라고 뭐 다 아는 게 아니라 중용에 나오죠. 성인도 알지 못한 바가 있고 또 성인도 불능이 있어요. 능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요. 혹은 평등이라 이름하며, 혹은 사담이라 이름하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한 200근이나 120근이나 짊어지고 갈 때 두 어깨가 빠지려고 무겁잖아요. 그걸 짐을 부려놓으면 굉장히 헐가분행이 가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 간첩들이나 무슨 군대를 강병으로 강군으로 훈련시킬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산을 올라타는 것을 막 훈련시키잖아요. 나중에 그 벗고 산 올라타는 것은 막 나는 비호같이 잘 다니죠. 무거운 그 돌 같은 것을 많이 짊어지고 산을 막 올라타는 훈련을 하다가 돌 딱 무거운 짐을 놓아두고 빈 몸으로 산 올라타는 것은 뭐 문제없이 잘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간다고. 그래서 조주 어록이나 다른 데가 이제 선문에 조사 어록에 보면은 여 방하 그런 말이 나오죠. 120근 참선에 참선을 돼가지고 공안을 타파해서 마음을 깨닫고 보면은 해탈을 걷고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120근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놓아버린 것과 같이 헐가분행이 참 좋다만 지극히 편안하고 지극히 참 괴로움에서 벗어나가지고 참 말할 수 없이 무거운 것 짐지고 가다가 받쳐놓고 칠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걸 사담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삼을 많이 짊어지고 가다가 몇십 리, 몇백 리를 삼을 짊어지고 갔거든요. 삼, 배나는 삼. 그게 아까워서 나중에 가다 보니까 금이 있거든. 노다지 금이 있어도 금을 못 지고 가요. 무거운 그 삼을 지고 온 것이 아까워서 금이 있어도 금 놓아두고 삼 짊어지고 간다고. 그게 아함경 같은데 비유로 나옵니다. 그래서 삼을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나중에 가다가 금이 있어도 금을 짊어지고 가지 않고 무거워서 이것만 짊어지고 가기도 어려우니까 금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비유하는 말이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이 삼을 짊어지고 온 것이 번뇌, 망상, 호겁고 같은 걸 잔뜩 짊어지고 왔다가 말이야. 나중에 좋은 금과 같은 정법을 만났어도 말이죠. 그것이 관습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그게 좋다고 말이죠. 과거 그 인습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정법 금과 같은 것이 있어도 취하려고 하지 않고 버린다는 거예요. 비유가 참 굉장히 간절하신 비유죠. 단막기금이라. 단막기금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틀리게 되었나.
짐담자 부담이라고 하는 담자요. 부담. 짐을 짊어진 것을 부담이라고 하죠.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도 쓰고 원칙은 이렇게도 쓰고 담자 이렇게 간단히는 이렇게 쓰죠. 부담이 되면은 안 된다고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담자요. 그 짐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짐을 버리는 것이라 이름은 혹은 무소취라 이름하며 나아갈 바 없어요. 나아갈 바 없으니까 고통스럽게 가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가는 거 참 고통스러워요. 더울 때 참으로 기운도 없는데 어디 다닌다는 것은 무척 괴롭잖아요. 가는 게 없으면 참 좋지요. 이제는 이제 방학을 이제 뜨겁게 보내야지. 더운 때 어디 가는 건 이제 안 하기로 이제 마음 먹었어요. 이제. 그 굉장히 괴로운 거라요. 가지 않은 게 얼마나 좋아요. 불레불거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하는 게 참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한 20일간 다녔으면 더 비용을 알 뻔 했죠. 그래도 몸살이 한 5, 6일 동안 몸살을 꽁꽁 앓았는데. 무소치라 이름하며 혹은 수성이라 이름하며 성인은 뜻을 따른 것이라 이름하며 성인은 의사가 바로 이 도구든요. 성인들은 이 정도를 따르기 때문에 정도 자체가 성인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이름하기도 하며 도제를 혹은 선인행이라 하기도 하며 신선 사람들이 행하는 부처님도 신선이라 하고 신선도 신선이라고 하지요. 신선은 보통 속세의 사람보다는 뛰어난 존재를 인도나 또는 것이 저 중국에서 옛날 부처가 나오기 전에는 신선을 최고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신선과 같은 걸로 표현한 것이 나옵니다. 화엄경에도 열애를 열애 대선이라고도 하고 또는 금선이라고도 하고 열애를 열애 대선이라고 나옵니다. 화엄경에 신선 사람을 행하는 것이니까 성인들이 바로 선인이라요. 성인의 행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십장이라 이름하느니라. 열 가지 장은 십장품에 나옵니다. 다문하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잘 알고 뭘 믿고 이해하고 뭘 하는 열 가지가 있어요. 십장품이 나옵니다. 화엄경에 이 화엄경 보면은 십정 십통 십인품 할 때 그 십장품 그러니까 저쪽에 처음에 십진 지위에 나와요. 십진 십주 십행 십회향 할 때 십진에 가서 십장품이 나오니까 거 가서 하지요. 그러니까 십장품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열 가지 갈무리가 나옵니다. 열 가지를 간직해요. 간직한 것은 좋은 것을 지금 말합니다. 열 가지 간직된 것은 그건 좋은 법을 십장으로 규정을 했어요. 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 사성제를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 등 400억 십천의 이름이 있어서 십천이란 말은 만이라는 뜻이죠. 400억만의 명칭이 있어서 사성제 400억만이니까 굉장히 많은 명칭이 있죠. 여기서는 대충대충 한 10가지씩 말했죠. 중생은 마음을 따라서 모두 하여금 조복해 하느니라. 중생은 마음에 따라서 이 사성제라는 명칭이 400억만이나 있어가지고 중생들로 하여금 발심해서 마음을 제대로 잘 다스려서 성인이 되도록 성불하도록 그렇게 조복을 한다. 조복이란 말은 잘 다루는 것을 조복이라고 합니다. 항복시키는 것. 잘 조화시키고 항복시키는 거죠. 말과 소가 거세면은 그 마부와 농부들이
소와 말을 잘 길들이죠? 그걸 조복이라고 합니다. 조복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마음이 들떠가지고 질팡갈팡 하는 것도 조복 받으면 마음이 딱 안정이 되지요. 마음을 마음으로 조복합니다. 마음은 그 자체가 하나면서도 능소를 주관도 되고 객관도 되고 그것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것이 그것을 못하지요. 예를 들면 시계가 시계를 닦을 수는 없죠. 시계 아닌 손이 닦든지 물로 씻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계나 이 컵도 역시 자기 하나의 구실만 가는데 마음이라선 주와 객, 능과 소를 마음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조복할 때 마음 가지고 조복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선 이렇게 묘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조복하는 도리가 없죠. 마음 가지고 마음을 조복하죠. 그래서 금강경에 항심이 나오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는가. 항심, 추심 나오죠.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거. 운하 응규며 운하 항복 기심이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그게 조복입니다. 그건 뭐 가지고 합니까? 주심 항심도 결국에 마음으로 써 가지요. 마음으로서 주심도 하고 또 마음으로서 항복을 받기도 하고 항심도 하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닦는 기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또 끊는 겁니다. 번외도 번외의 마음도 마음 가지고 발심한 그 마음 가지고 끊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뭐 팔식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열애장심이 있고 열애장심이 가장 그 본체지요. 팔식도 본체는 본체지만은 열애장심이 순수하고 팔식은 순수와 진망이 화합된 거. 화망까지도 뒤섞인 게 팔식이고 진망이 혼합된 것이 팔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망심으로만 벌어진 것이 칠식하고 육식이고 순수한 그 순수 이성은 열애장심이요. 그래서 마음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부처님은 그걸 아시고 여러 가지로 설명했죠. 그러니까 순수한 것은 뭐냐? 이것은 열애장심이라고 그래요. 이걸 진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망 화합이 진과 마이 화합된 것이 제8식이요. 아리아식. 이걸 아리아라 하기도 하고 아라야라고 하고 또는 것이 저 아뇌야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유식문에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망심으로만 나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망심. 이 두 가지는 이제 뭐냐면 하나는 제7식이고 제7식은 말라식이라고 그러지요. 또 하나는 제6식이고 이것은 의식이라고도 말이요. 재류, 의식. 이것들이 다 마음이요. 이 네 가지가 다 마음이라고. 전부가. 전부 다 하나의
마음에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팔식이나 육식이나 칠식이나 뭐 또는 열장심이나 그다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마음 가지고 마음을 머물게 하고 마음 가지고 마음을 항복받기도 하고 마음 가지고 마음을 닫기도 하고 마음 가지고 마음을 끊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 아니면 할 도리가 없죠. 조복도 마음으로서 조복을 하는 겁니다. 중생은 마음을 따라서 다 조복해야 한다.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진짜는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고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귀를 통해서 듣게 해가지고 듣죠. 그러니까 마음의 역할이 크지요. 하지 말라 하고 금지를 하는 것도 명령을 하는 것도 마음이 하고 해라고 이렇게 개방을 하는 것도 마음이 하죠.